사람은 자기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이길 바래. 어차피 이거 돈 세탁이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네임 밸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민국당이요? 장 교수님, 우리 같이 하십시다.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신을 좀 너무 어렵게 하십니다. 국회의원 장태주! 네! 이제 제법 정치인 티가 나는데? 나 오세현 씨 덕분이지. 선생 지진하는 새님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네. 반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주제만큼만 하자. 응? 반장 자리를 달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거야.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줄 알았어? 야, 너 힐러리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클린턴 되고 나서 사고 치라고.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멈춰 그냥!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상류사회는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사회에 속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고 있는 남편은 우연히 전계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큐레이터로서 일을 하고 있던 여자 주인공은 이제 관장직을 눈앞에 두고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대에 같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또 열심히 살고, 가끔 외국에서나 누구 친구들이 와서 보면 좋게 표현하면 서울은 대단히 다이나믹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좀 안에 있으면서도 겁이 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동력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좀 해보고 있다가, 이 영화에서 좀 그런 것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나. 이것에 이제 시작이 됐었던 그 여자 이야기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다른 공연물로 이렇게 먼저 한번 시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용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을 극영화로 쓰기 시작한 걸 처음 생각하면 벌써 한 4, 5년 전에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작자와 시나리오화 작업하는 게 이제 한 벌써 3년 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 시대 상황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제목은 상류사회이지만 거기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 내지는 또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심을 좀 갖고 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캐릭터들이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데 좀 시나리오에 시간을 좀 쏟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사실은 보통 영화들이 요새 다 그렇듯이 캐스팅과 준비하는 기간들이 한 1년 넘게 걸려서 생각보다 길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욕망이라는 표현이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 제목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나오기는 하게 된 건데, 아주 쉽게는 조금 그냥 의지, 조금 바람, 욕심 이런 것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어떤 의지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좀 지나치면 욕망, 더 지나치면 탐욕,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을 보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은 바람직한 에너지이고 그들이 가진 것은 탐욕인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뀌나,
이런 이야기가 관점이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허상이 베이스에 있어요. 뭐냐면 없는 가치를 계속 만들어서 서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사회가 또 그걸 지지해주죠. 같은 3.3제곱미터인데 강남과 강북이 그게 가치가 틀리다고 저희끼리 정해서 또 그걸 가지고 인정해주고 지내고 있고 알지 못하는 숫자들 가지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을 가치를 만들어진 가치를 가지고 체계를 또 유지시키고 사람들은 그걸 또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조금 허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상류층에 있어 보이는 사람마저도 상류사회를 계속 꿈꾸고 올라가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어떤 곳을 상류사회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제일 큰 것은 아마 상류사회 자체가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거기 사회가 어떤가, 속한 사람이 어떤가에 대한 관심이 시작점에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무슨 마음인가에 더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쟤들 너무 나쁜 것 같아. 욕하는 걸로 나를 위로하죠. 이런 우리들의 좀 복잡한 심리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차별점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해요. 뭐냐면 사실 관객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즐겁게 영화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뭘 좀 복잡하게 질문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지만 사실은 그 과연 나는 이라는 것을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욕망이든지 상승 욕구에 대해서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과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 뭐 바람직한 방법이고 방향이고 옳은가 가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이제 정말 욕심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목표는 그냥 재밌게 풍성한 것들을 보고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사건들이 최근에 또 막 일어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항상 있어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문제라고 드러내기 시작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연으로 이게 좀 현실 반영률은 꽤 높은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두 배우님들하고. 근데 이분들이 좀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고 연구를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그냥 네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날 밤에 또 전화 와서 이건 어떠세요 감독님 뭐 이렇게 혜일 씨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덕분에 시나리오를 좀 많이 고쳤고요. 많이 손보게 됐고 그래서 촬영 현장에 가서는 막상 그렇게 스태프들과 준비하고 있는 현장에서 뭔가를 더 상의하고 고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준비가 되어서 저희 좀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또 배우님들이 생각해온 것들 좀 못 이기는 척 따라서 그러십시다 하면 훨씬 좋은 것들이 나와서 제가 좀 연출자로서 좀 이렇게 얻어먹고 가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이 그렇게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 영화가 특별히 여성의 욕망과 정서를 깊이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간을 비슷하게 남자와 여자를 비슷하게 다루는데도 과거에 다른 텍스트들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이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것이 여성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냥 특별한 어떤 캐릭터 한 명 또는 여성 남성을 대변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배분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었던 욕심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정당하지 않은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밥을 먹는 장면을 찍을 때 과감하게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어떤 그 생활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떤 욕망이라는 단어와 관계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이슈인 거죠.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성적인 부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균형감 있게 표현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덥고 이것은 다루지 않으면서 다른 걸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다루어지는 배분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과감하게 과격하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의 정당한 어떤 논리와 플롯 안에서의 역할들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는데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인기 교수인 거 알죠? 실질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장태준 교수님.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그것만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해결책을 못 찾는 거 아닌가요? 장 교수님, 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신을 좀 너무 어렵게 하십니다.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제학과 교수고요. 또 더불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운동가이기도 한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슈가 되면서 정치계에서 입문을 제안받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장태준 역할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맡았던 지난 필모에서의 캐릭터들에서 해보지 못했던 어떤 외적인 어떤 야망이나 어떤 한 사람으로서 가진 그 야심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졌던 캐릭터로 다가왔었어요. 장태준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또 이야기 속의 템포감이라든가 또 이야기의 밀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해보지 못했던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 속에서의 인물을 바라보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큰 호기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태준이 가진 욕망은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태준이라는 인물이 초반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는 굉장히 순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시민사회의 금융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것이 정치계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구체적인 실현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유혹이나 욕망을 느끼게 되면서 제어가 안 되는 캐릭터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다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뉴스의 많은 분량이 아마 시사나 정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서 나올 법한 캐릭터를 내가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영화 속의 장면들 중에 실제 뉴스에서 보면 TV 토론들 많이 하시잖아요. 교수분들도 나오시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실제로 저희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실제 방송 세트에서 그런 토론의 장면도 찍었고 또 뭐 정치하시는 캐릭터의 배우분들과 같이 또 약간 맞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배우 박해일로서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지점들이 아마 관객들이 봐주실 만한 신선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필모를 돌아보면 물론 왕도 했지만요. 그 많은 캐릭터들이 좀 뭐랄까 많이 대졸 백수 이런 캐릭터들이 좀 많았고 많이 부족한 캐릭터들에서 이번엔 좀 더 그 제목처럼 상류사회 진출을 꿈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진 캐릭터다 보니까 마음가짐부터가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또 부부로 또 아내 역할로 나왔던 수혜 씨랑 또 케미를 좀 같이 만들어보자 했던 지점들에 집중한 것 같아요. 저는 같이 공감이 가능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촬영할 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그들의 삶만 보여주는 어떤 영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해서 수혜 씨가 맡은 오수연이라는 캐릭터와 부부이긴 하지만 각자가 가진 욕망들을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내 얘기일 수도 있구나 또는 이 부부가 아닌 영화 속에서 정말 그
각자 욕망의 굴레에 덫에 빠진 허우적거리는 어떤 그런 인물들을 또 연기하신 배우분들을 보면서 혹시 내 얘기가 살짝은 또 있지 않을까. 사실 욕망이란 단어가 그 일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사실 태어나자마자 겪게 되는 어떠한 심리적인 심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19금 영화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보편적인 욕망에 대해서 다룬 영화라 관객분들이 저는 그 재밌게 보실 것 같고 저희도 날선 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풍자 섞인 어떤 세태를 민낯을 보여주는 어떤 시대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공감할 부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혜 씨라는 배우의 어떤 그 한 배우를 한 작품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수혜 씨가 맡은 캐릭터를 보면서 저 또한 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호흡하는 배우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류사회라는 작품 안에서의 이제 부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호흡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찌됐든 저라는 배우를 달리 보이게끔 하는 지점도 수혜 씨 덕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연인으로서의 선택들을 호기심 가는 선택들을 한 것 같고 또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이 영화계 처음 배우가 입문할 때쯤 보통 많이들 하시는 형사 캐릭터라든 경찰 뭐 이런 어떤 공권력 캐릭터를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제가 해야 될 어떤 하지 못했던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제식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과 캐릭터를 만난다라면 언제든지 해볼 의향이 있고요. 아직 못 만나봤을 뿐이지 관심 갖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작품도 그런 지점에서는 또 남다른 또 지점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옥션은 문제 없겠지? 관장님, 제가 갈게요, 빨리. 어차피 이거 돈 세탁이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내임 리뷰가 있어야 하는 거야. 오션 씨? 그린 것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큐레이터가 감각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관장 자리 저 주세요.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줄 알았어? 오수연은 미술관 큐레이터 부관장이에요. 업계에서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는 캐릭터예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커리어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이미 이 환경이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잘 성장한 여성인데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좀 박탈감 이런 거를 느끼고 있어서 조금 더 큰 욕심을 계속 부리게 되는 캐릭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어요. 욕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면서 쉽게 접하진 않았지만 이 수연이 가지고 있는 그 일단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이 시나리오가 좋았던 게 수연의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뭐 욕망도 있지만 그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저는 이 수연의 매력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행복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영화를 끝내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누구나 뭐 열정 또 열정을 뛰어넘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이 사회에 대해. 그리고 더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화를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이제 첫 선을 보이는 시험대에 오른 자리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는데 과정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기대가 되고요. 현장이 즐거우면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오늘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욕망을 다루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그 라미란 선배는 정말 옆집 언니 같았고요. 혜일 선배는 오빠 같았고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작들이 탈북자 또 국가대표 시골 안악내 역을 하면서 단벌로 좀 소화를 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미술관 큐레이터, 수석, 또 부관장이라는 직업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화려한 역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의상 피팅도 많이 했었고 또 저도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좀 화려하기도 하지만 또 수연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살려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즐길 요소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기로 평가받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걱정은 없었어요. 스트럼 없었고요. 그냥 단지 이 제가 느꼈던 수연의 매력을 관객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여성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어떤 기운을 떠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자기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이길 바래. 어차피 이거 돈 세탁이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네임밸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민국당이요? 장 교수님, 우리 같이 하십시다.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신을 좀 너무 어렵게 하십니다. 국회의원 장태주! 이제 제법 정치인 티가 나는데? 나 오수연 씨 덕분이지. 선생 지진하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네. 반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주제만큼만 하자. 응? 반장 자리를 달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거야.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줄 알았어? 야, 너 힐러리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클린턴 되고 나서 사고 치라고.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냥!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